그런데요? 그럼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이란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이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연동비례제,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도 그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제는 국힘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맞지. 국힘이.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0석이 되게 우리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자? 안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지 않지만 중대선거구제 지금 한 지역 3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49.99% 날라갑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2명 내지 5명을 뽑으면요. 날라가는 표가 10%밖에 안 돼요. 5명 뽑으면 부산이 지금 18석인데요. 비례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20명 내 22명쯤 됩니다. 그럼 한 지역에서 3명, 4명, 5명 뽑는 지역들로 나눠져요. 그럼 국힘 2명, 2, 3명, 민주당 하나 내지 2명, 그 다음 제3당이 또 하나 됩니다. 어? 국힘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데 다 잘 보니까 이게 표가 정확하게 나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가 나뉘어요. 아, 근데 저 제도를 왜 자꾸 복잡하게 얘기할까? 요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신이 우리에게 주신 윤석열을 보내서 우리 윤석열 지지해요, 요즘. 왜냐면 윤석열이 안 왔으면 이렇게 제도를 안 갑니다. 그때 봤더니요. 다 떼고 윤석열 지지해. 그만만 나간대. 그래요? 네. 아, 나가도 돼요. 네. 왜냐면 저는 수박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도 다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 제발 딱한 뭐라 했어? 폭력적 방식이라 했죠. 침박, 진박. 자, 비윤 반윤 제거 후에 총선거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이상했는데 여러분! 국힘 내 우리 팬이 40명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요즘 다 알고 계셨어요? 지지. 그럼 오늘 강의할 것도 없는데? 개인들도 안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국힘의 분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딱 분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게 지금 막 고개를 이렇게 기린처럼 막 빼고 앞에 뭐가 있나. 자, 원내대표 선거 때 주호영이 61표를 얻고 이영호가 42표를 얻습니다. 이 42표는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에요. 윤핵관이 지배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런 정치 안 된다. 좀 비판도 하고, 좀 바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42표예요. 국정조사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181명이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220표가 나왔어요. 국힘이 40표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얘도 여기도 40표, 여기 41표가 42표인가 그래요. 이상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니, 저 숫자 들어가 보니까 예? 220표가 예. 저희들은 180표로 알고 있는데 아, 181표가 제안을 했고 예. 제안을 했고 표결을 했는데 220표. 근데 그게 오늘 안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선생님 못 보신 거예요. 제가 중국도 네, 220표가 찬성표입니다. 그래요? 예. 와, 220표 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자, 국민공감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친윤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철규가 어쩌고, 근데 71명이에요. 12월 7일 결성을 했습니다. 3명이 빠졌어요. 3명은. 아니, 눈을 숙이려면 좀 제대로 하지. 3명이 누구냐면요. 장재원, 권성동, 윤한호. 그분들 윤핵관이잖아요. 네. 부부동반 모임 3명이, 4명이 갔잖아요. 권성동, 장재원, 윤한우, 이철규. 근데 이철규는 71명 안에 들어가 있고 3명은 여기 있어요. 근데 합해보니까 74명. 115명이니까 몇 명이 배제됐어요? 41명.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겁니다. 너네들 공천 못 받아. 와우. 공천 못 받아요. 그리고 얘들 뭐라 그랬어요? 설득을 하지 않고 폭력적 방식이라 그랬죠. 이미 41명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 재선 3선들이에요. 자, 국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있어 보이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선거구제로 있으면 이분들이 탈당을 할까요? 안 하죠. 탈당을 안 하죠. 바미당에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 탈당 안 합니다. 그런데 전공주 강의를 들여다볼 때 중대선거구제로 왔는데
아, 그럼 우리가 나와서 이준석과 유승민과 당을 만들면 상당은 되겠네. 40명 중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 수도권에서도 한번 싸워볼 수 있다. 그렇겠네. 왜 수도권에서 윤석열 지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도표가 있으니까. 중도표도 있으니까. 그럼 영남에서도 3당으로. 되겠네. 3당으로 몇 명 되고. TK, PK에서도. PK에서 많이 될 겁니다. 어, 그렇겠네. 그 다음 수도권에서 하면 와, 40명 중에 한 30명은 국회의원 되겠네. 근데 그건 전제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 그럼 중대선거구제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이들이 폭력적이다 보니까 배제된 40명에게 너희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제안과 길을 줄 수 있겠다. 여러분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은 저하고 윤준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끝나면요 이 우주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무조건 국회의원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해봤거든요, 둘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는 현역인 줄 알아요. 한두 TV에 많이 나오니까. 국힘의 한 의원을 어제 그저께도 의원회가 1층에서 만났는데 악수하더니, 아,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어디세요? 그럼 제가 오고, 아, 저 현역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요, 떨어진다는 걸 생사상상 안 합니다. 이분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는다. 근데 그러면 2024년 공천 배제 예측이 40 내지 50명인데, 당신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길이, 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반정치인이 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는 좋은 제도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라는 생각을 던졌더니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면 다당제가 됩니다. 다당제는 비례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있는데 우리가 2월 27일에 약속했어요. 이재명이 9월 28일에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 기억하세요? 뭘 약속했어요? 약속, 당은 약속한 걸 꼭 지켜야 됩니다. 뭘 약속했어요? 다당제 구현과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다당제 구현은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 가니까 저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40명이 나올 것 같아! 요거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가서 제3당 만들어야죠. 이준석, 유승민하고 다 나와서 만들었고 지지율이 20% 되면요. 산술적 계산은 60명이 당선돼요. 바미당 나왔을 때 몇 프로 했었어요? 15%에서 13%에서 15%로 왔다 갔다 했어요. 15%면 45명! 전국적으로. 와, 이거 술술술 쫓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 다른 별명 묘설입니다, 묘설. 묘하게 설득돼. 쫓아오다 보니까 그럴듯하죠. 이 의원들 제가 다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너무 공무사가 다 망해서, 다 망했다는 게 아니라 공사가 아주 바빠서. 근데 보니까요, 다당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완전 연동제, 국민의힘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별로 2명 내지 5인을 선출하는데, 민주 대다수 찬성하는데 일부가 반대합니다. 예? 수도권에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친윤은, 국힘의 친윤은, 오, 유당으로 당 깨지네 반대하는데, 비윤은 찬성합니다. 몇 명? 40에서 50명.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소선구제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300명 국가대표입니다. 지금 국가대표가 저기 월드컵 출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역가서 조기축구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국가대표 하면 중앙에서 정책을 하고 중앙정치를 하고 TV에 나와서 국힘과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지역가서 밥도 먹고 있고 상가 돌면서 상가 돌아야죠. 인사해야죠. 그런데 상가 도는 것보다 TV에 나와서 인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곱 곳이나 TV 라디오를 나가냐면 현역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작가 PD들 미칠라고 그래요. 현역들 전화하면 바쁘다고 다 피한대요. 왜? 지역가서 밥도 먹고 대표적인 지역 정치 있잖아요. 조경태. 뒷주머니에 숟가락 하나 꽂아놓고 아무 집안에 둬서
형님이요, 우리요, 바람 깨주소. 아, 이게 오선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지역에 밥 안 넣고 또, 그럼 누구, 그분들이 보기에, 와, 우리 집까지 와서 밥 먹고 왔다고 사진 찍어 놓고. 그게 나라 좀 먹는 일이죠. 그게 조기 축구회가 하는 짓이에요. 조기 축구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를 뽑아놓으면 조기 축구회 하면 안 됩니다. 월드컵 나가야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안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봤더니 지금처럼 윤석열이 폭력적으로 2대1로 나눠놨잖아요. 지가 나누는 겁니다. 74대 41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린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당제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쩌라고. 자, 그럼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하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150석 이상 또 합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 가면 민주당이요. 130, 40석밖에 못해요. 그 3당, 4당으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연대를 해야 돼요. 뭐라 했어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한 겁니다. 반대당하고. 그럼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한 30, 40석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하자. 그 대신에 너희들 있다고 죽였다. 너희들도 떡을 먹었으면 뭔가 내놔야지. 공짜로 먹으면 이 사람들아. 공짜 점심은 없다. 체. 그렇죠? 그럼 우리 개헌같이 하자. 어차피 개헌해야 된다. 그렇죠? 그 개헌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해야 되죠. 네. 여러분,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개헌에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